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엑스맨 시리즈의 등장인물 찰스 자비에 교수의 등장이 확인되며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cAvoy or Stewart? These timelines are so confusing. 바로 패트릭 스튜어트인데요. 멀티버스 안에서 같은 배역이지만 다른 인물의 설정을 가졌기에 그동안 보여준 인물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독자적인 캐릭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나 특징은 유사한 범주 안에 놓여있을 것이니 이번 영상에서는 엑스맨 시리즈 속 찰스 자비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찰스 자비에는 엑스맨 시리즈의 한 축을 담당하는 메인 캐릭터로서 13편의 영화 중 11편, 그중 패트릭 스튜어트의 찰스는 7편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5편에는 제임스 맥어보이가 젊은 시절의 찰스를 맡았고 두 사람이 시간을 건너 정신을 연결해 만나는 이야기까지 다뤄줬었죠. 찰스. 찰스. DC의 렉스 루터에 이어 반짝이게 만들어야 하는 비운의 캐릭터로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그의 특징은 이러한 헤어스타일을 포함해 항상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추후 설명하겠지만 이 점은 그의 성격과 영화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주요 설정으로 사용됩니다. 그의 능력은 텔레파시입니다. 흔히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텔레파시인데 찰스는 이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기억을 지우고 행동을 제어하거나 보이는 감각까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 이전을 하여 육체를 옮기기까지 한 정황이 있어 정신적 능력에 관한 거의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매그니토가 쓰는 차단용 헬멧이나 엠마 프로스트 같은 정신적 능력이 있는 뮤턴트가 아니고선 거의 모두에게 적용되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평행세계가 돼버린 울버린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룬 로건은 이러한 점을 10분 활용한 작품이었죠. A degenerative brain disease in the world's most dangerous brain. 이렇듯 찰스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폭주하지 않도록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My name is Charles Xavier. I'm a mutant like you. I can hear your thoughts.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찰스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I always believed I couldn't be the only one in the world. The only person who was different. 그에 대한 물음은 유전학을 공부하게 했고 돌연변이에 대한 연구로 교수가 되니 그의 성을 따 프로페서 X로 불리게 되었죠. 자신의 능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사회생활에 유리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부 요원이 한 돌연변이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 The kind of mutations that you were talking about in your thesis. I need to know if they may have already happened in people alive today. 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사건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돌연변이이자 연구원으로 있던 행크 맥코이의 도움으로 그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세리보로를 만들어 더 많은 돌연변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는데요. 모든 돌연변이가 그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의견 대립 끝에 팀이 와해되면서 이를 계기로 영재학교를 설립, 마치 좋은 학교에 입학을 권유하는 것처럼 어린 뮤턴트들을 찾아 가르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과의 융화를 꿈꾸면서요. 이렇듯 찰스 자비에는 돌연변이와 인간관계의 정립에 대해 힘썼습니다. 서로에겐 다름이 있을 뿐 틀림이 아니라는 걸 피력하며 There are forces in this world, both mutant and human alike, who believe that a war is coming. 그럼에도 사회는 돌연변이를 병으로 취급하며 이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별 섞인 시선으로 배척하고 인간임을 부정하죠. 그럼에도 찰스는 인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으니 I'm looking for hope. 그가 겪은 많은 사건들이 자신의 신념을 꺾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었대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Charles, we need you to hope again. 이러한 관점에서 시리즈의 대표작격인 찰스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시리즈가 말하는 다름은 인간애적인 관점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해석이 되며 그 중에서도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이어진 차별의 역사 속 한 가운데에 있는 상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융화될 수 있는 다름, 이것을 능력으로 치환한 히어로 장르 엑스맨 시리즈의 비유인 것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 등장할 프로페서 X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일루미나티의 일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멀티버스라는 설정이 차원의 질서를 깨뜨리는 데 있기 때문에 세계의 틀이 무너진 현재 이 질서를 지키는 존재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것은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야 확실히 지겠지만 동일한 배역의 캐스팅을 한 것으로 보아 엔드게임 이후 큰 떡밥이 사라진 마블 세계관이 내세운 전략은 분명합니다. 최근 소니와의 협업을 통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모든 이야기를 총정리했으며 마블 실사 영화 시리즈의 일부 판권을 가지고 있는 폭스를 인수하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포함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장벽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음에도 과거 캐릭터들을 가져옴으로써 타겟층을 더욱 명확하게 노림과 동시에 새로운 히어로들을 소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스튜어트의 프로페서 X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엑스맨 시리즈와의 연계성을 가져감과 동시에 더 많은 크로스오버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시도는 세계관에 어떠한 여파를 가져올까요?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던의 멀티버스가 더욱 기다려집니다.